그럼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과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잠재된 역량과 창의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픈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창업으로 이어졌고 벤처기업 투자와 대학의 창업 동아리 수가 늘어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창조경제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1위의 혁신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창조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더욱 내실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은 모두 우리 창조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와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이들의 창업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의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과 특허가 양쪽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과 사업화 성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ICT 분야의 발전에도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ICT 산업 자체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 같은 가전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이제 융합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범정부 차원의 ICT 추진체계도 정비가 된 만큼 민관의 역량을 모아서 국내 ICT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 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와 문화 콘텐츠의 융합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국민들이 창조 경제의 혜택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한류와 연결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입니다. 미래과학부가 앞장서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문체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부처의 R&D 사업들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 배분, 조정 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부처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는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 개발 등 4개 신규 사업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고 또 어느 부처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오히려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누토피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방송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방송 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 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반성, 정책 여건, 창조경제 정책 방향, 2014년도 전략과 추진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효과 순입니다.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수립,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등 창조경제의 실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았습니다. 2014년 미래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소득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잠재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을 통한 경제 유연성 제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투자 확대, 기술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이에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 성장률 4% 견인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가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금년부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아래 창조경제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미래부는 2014년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7개 중점 추진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창조경제의 확산입니다.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추진 체계 구축, 창조경제 타운 개설,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등으로 벤처 투자액이 12%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지방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기업가 정신 제고가 필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창조경제 타운 개설 이후 5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우리 사회의 창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경제 타운을 통해 만나게 된 멘토와 공동으로 창업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40대 최모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어떤 벤처기업 대표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사업을 정리할지 박사과정을 진학하여 입대를 연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창조경제 타운의 열기를 오프라인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 추진 체계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창조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로 성장 동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육성 과제도 발굴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 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고 부처별로 산재에 있는 지원 조직을 연계하여 혁신 센터가 지역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대전 대구에 혁신 센터를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상상을 현실로 가능케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 거점 대학 지정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창업 엘리트 양성을 위해 한국형 탈표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기업가 정신 발현을 위해 무한 상상실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전용 자금 지원 등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청년 창업과 입영 연기 등을 시급히 해결하겠습니다. 출연년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해외 현지 거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 전략,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우주,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고 과학기술 ICT를 타 산업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시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ICT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ICT 산업의 하드웨어 중심 성장은 여전하며 비타민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 물꼬를 터주는 것도 시급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 못지않게 이미 수립된 정책들이 성과를 만들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수주액이 늘었고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의 일환으로 유지관리 요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구조는 아직 여전하며 현장에서 유지관리 요율 상향 조정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선의 바탕 위에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특화 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6년까지 90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과학기술 ICT 신산업 육성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바이오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유아기 행동장애, 청소년기 비만과 인터넷 게임 중독, 청장년기 중증질환과 노년기 치매 등 생애 단계별 8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추진하여 국민 행복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꾀해 나가겠습니다. 초연결사회, 만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홈, 공장 자동화 등 스타 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네트워크 등 생태계 강화와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으로 산업 육성의 기반도 착실히 다져 사물 인터넷의 시장 규모를 2016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습니다. 이외에도 콘텐츠, 클라우드 컴퓨팅, 우주, 방송, 원자력,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프로젝트의 전면 확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를 1,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차세대 해상 관제 기술 개발 등 창조 비타민 투여로 농업 및 해운업 등 실대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등 국민 안전 문제, 녹조, 적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공 서비스도 창출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주력 산업 혁신, 미래 신시장 선점, 복지 산업 동반 성장 분야의 총 9개 전략 산업과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4개 기반 산업을 민간 주도로 발굴하였습니다. 민간 합동 창조 경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산업별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 창조 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연구개발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고 출연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R&D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공급자 및 관리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공과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 등 창조경제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의 사례를 들어 성과와 앞으로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건축 흡음재를 생산하는 B사의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50%가 자체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출연연과 같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는 10% 수준입니다. 기업과 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절실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연연을 혁신하겠습니다. 비효율과 칸막이식 운영을 초래하던 연구회를 통합하고 기술 사업화 강화, 출연연 간 융합 프로젝트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및 인재 양성의 공급원으로 공과대학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론적 연구가 아닌 기업 현장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평가, 산학협력대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창의적, 도전적인 R&D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연구자 등 기초연구 허리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의 글로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유연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경쟁형 R&D, R&D 성과 기술 예고제 등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전면적인 R&D 혁신 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온적이고 부분적인 융합을 넘어 인력, 기술, 산업, 문화 등 분야 간 대융합을 추진하는 국가 대융합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의 기회와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 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의 걸림돌은 과감히 제거하고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분야 규제 총량 관리 등 규제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규제 옴부즈만 등을 통해 민간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ICT 장비 수요 예보제 도입과 국산 외산 간 역차별 해소 등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 ICT 구매 재원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50%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정보보호 문화를 조성하여 정보 안심사회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연구비 부정 사용과 방망 경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과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올해 말까지 창조경제타운 이용자 수는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 펀드 조성은 액은 4,400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기술 이전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3년 뒤에는 전국민 10명 중 1명은 창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ICT 수출은 2천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면적 혁신으로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3년 뒤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을 창조경제의 확산 및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첫해 창조경제 국정 목표를 두어 시동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통위도 올해를 창조방송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말에 해답게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의 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작년에 보고한 주요 과제를 간단히 평가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올라와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의 임시 차단 조치를 제한하는 이의신청권 신설, 명예훼손 분쟁 조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 유발에 따른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아 저런 합의 도출을 위해 의견 수렴 중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정 근절, 공영방송 재원 구조 안정화, 방송 콘텐츠 기반 확충 등 다른 과제의 평가는 앞으로의 계획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올해 방통위 비전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 통신의 실현으로 하고, 정책 목표는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로 정했습니다. 먼저 창조방송의 구현과 세계화입니다. 첫째,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작년 보고의 연속 선상에서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방송은 대장금, 겨울연가, 싸이, 케이팝 등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인터넷으로 미디어 중심이 이동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광고가 축소되면서 지상파의 점유율이 20%로 줄었습니다. 또한 33년간 고착화된 KBS 수신료로 인해 한류의 중심인 지상파의 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한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단추는 KBS의 수신료 현실화입니다. 이를 통해 KBS뿐 아니라 다른 방송의 재정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화된 수신료의 상당 부분은 EBS의 교육 콘텐츠 확대에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제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과거 지상파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차별적 광고 규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 방송 콘텐츠의 기반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보고의 연속입니다. 창조 방송의 허브인 미디어 센터는 현재 부산과 광주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대전, 인천, 강원, 내년에는 서울, 울산 등 7개로 확대하여 미디어 꿈나무를 육성하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다만 작년에 방송들에게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송들이 시청이 어려운 심야에 편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청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프랑스에서도 폭발적 시청률을 기록했던 제2의 뽀로로 탄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한 축인 외주 제작사 육성을 위해 고액의 작가료, 출연료, 쪽대본 등 비정상의 관행을 바로잡아 생생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비 지원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대박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올해 200개 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향한 차세대 방송 육성입니다. UHD 방송은 현 HD보다 4배 내지 16배의 고화질로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과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밀린 가전산업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 NHK 가전사가 연합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도 저렴한 UHD TV를 대거 내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와 기기 등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는 지상파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는 한 해 채널을 여러 개 채널로 확대하는 신기실로 KBS와 EBS 중심의 무료 제공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방송의 플랫폼 세계화입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수출을 넘어 방송 채널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TV에는 이제까지 주로 세계 각국의 호텔에서 볼 수 있었으나 사흘 뒤인 2월 20일에는 미국 최대 위성인 디렉TV의 기본 채널로 1,100만 가구에 직접 송출하게 됩니다. 이날 첫 방송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통령님의 영상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아리랑TV, KBS 월드 등을 국가대표 글로벌 방송으로 키워서 한류와 국가 홍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첫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질 저하와 광고주의 영향을 막아 참 공영방송을 확립하겠습니다. EBS가 수능 연계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가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중학교까지 옮겨간 사교육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종편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종편의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 사사 합산하면 5%를 넘는, 그래서 여론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막말로 이어지면서 공공성,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3월 재승인 심사 시에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법본적 시청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시청을 위해 수화 화면 크기를 조정하고 영어, 중국어 자막 등 외국인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 분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1월 방통위 주관으로 지상파 3사가 모여 공동중계 순차 편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현재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오늘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70여 개사에 지정 조치를 했고, 특히 지난 1월 글로벌 업체인 구글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아 수집 과정과 사후 처리에 대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입니다. 작년 정책과제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만 과열 경쟁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상 최대인 총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주도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 달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상한을 두 배로 확대하며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입니다. 앞서 작년도 국정과제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악플 등 사이버 폭력으로 아이들의 왕따 문제, 개인의 명예훼손, 나아가 자유민주 질서까지 위협받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들을 개선하고 선불 달기 캠페인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스팸이 지난 3년간 15배나 급증하여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방송사가 보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도 기능이 없는 상업적 일반 PP, 케이블의 지역 채널 중에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른바 유서보도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엄격히 제재하겠습니다. 방통위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은 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프레스센터 등 무상임대 관행을 개선하고 고임금 구조와 복리후생비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KBS에 대해서는 지난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고임금의 역피라밋 구조를 뜯어 고치도록 촉구했습니다. 재정 역량이 없이 고액 연봉만을 받는 인력을 축소하는 대신에 창의적인 젊은이들을 더 많이 뽑는다면 한류의 재도약은 물론 청년 실업 문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의 사회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상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고 드리다 보니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혹시 지시하실 사항 있으신지요? 그 ICT 산업이 작년에 사상 최대 그 수출과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콘텐츠나 또 소프트웨어 이런 유망 분야는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후발국들이 빠르게 추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ICT 산업의 체질 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좀 방통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개인정보 뭐 불법 유통 단속 또 유출 시에는 과징금 강화를 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하지만 아예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혹시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이나 번거로움을 초래할 또 위험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ICT 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이 지속가능한 선도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부에서는 네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이든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호산업, 콘텐츠,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등을 방송정보통신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ICT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융합,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타산업의 융합을 확대하고 ICT를 에너지,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 현안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자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타 산업 분야의 고부가 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에 기여하는 21세기 산업의 쌀로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관 소프트웨어 TF를 통해서 비정상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소프트웨어 그 콘텐츠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그 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재. 예.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빨리 키워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인재, 또 그 콘텐츠 쪽에 인재, 뭐 이런 그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인재들이 거기서 잘 그 모여들어갖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면은 그런 것을 배워갖고 사회에서 그 맡은 어떤 그
대접을, 처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때 정말 머리 좋은 많은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재를 키우고 또 그런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그 사회에서 뭐 올바른 대우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호해 주면서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보완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연결이 안 되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 뭐 그 교육, 무슨 하여튼 연결이 안 되는 분야가 없고 그게 융합이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게 무궁무진하고 또 세계적인 시장도 그 말할 수 없이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가 인프라도 튼튼하고 또 제조업도 튼튼하고 그래서 잘 그 뭐랄까 그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우리에게 아주 유망한 그 미래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우리의 약한 고리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인가 하는데 좀 많이 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 주신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수집해야 할 필수 항목을 규정하고 동의서의 이용 목적 등 주요 항목을 고딕체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요.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유효 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 파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잊혀질 권리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지난해 국내 과학기술자가 각종 데이터가 수록된 디지털을 필요한 시간에 소멸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소멸 시스템 DAS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개발해서 국내 특허를 이미 받았고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대해서 출원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소멸 기술은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과 함께 창조경제 핵심 기술로도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이제 그런 뭐 좋은 기술들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고 인터넷에서 이 저기 사이버상에서 이 지우개가 이렇게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게 지우개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또 어떤 새로운 그 이제 산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관행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처음부터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하는 거를 따져서 아예 수집할 때부터 아주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다 없애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 창조경제 및 방송통신 분야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 분야에서 오래 연구하고 계시는 노정희 교수님께 질의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노정희입니다. 저는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초연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비에 대한 불안과 단기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기초연구실들은 여전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 성과를 재촉하는 것은 속성 재배만 강조해 영양가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초연구 투자를 늘리고 지원할 것인지 또한 단기 성과에 치중한 평가 문화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교수님께서 그 연구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미래부에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세문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기초연구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연구 저변이 크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과제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체감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수요가 높은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연구비 편중을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자 역량 단계별로 적정한 지원 규모를 산정을 해서 보다 예측 가능한 연구비 지원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연구 평가 체계는 국내 연구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이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성과를 내기 쉬운 안전한 연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의 질을 우선시하는 평가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논문 수, 특허 수가 아니라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비록 실패한 연구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기회도 부여를 해서 연구자들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계 수준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위원회 정책참여단 대표로 참석하신 송주영 학생께서 질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공계 분야가 적성에 맞고 재미도 느끼고 있지만 졸업 후 진로나 취업 문제 때문에 졸업 유예 그리고 휴학을 하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공계 분야 일자리는 야근이 있는 3D 직종이라 알려져 경력 단절을 걱정하기도 하고 많은 여대생들은 전공을 바꾸거나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공계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이공계 일자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취업 문제도 해결되어야 창조 경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민에 대하여 어떤 해법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공계 분야 여성 전공자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장석영입니다. 우선 저도 대학생 아들을 둔 부모이자 미래인재정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오늘 이 송주영 학생의 고민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미래부의 노력을 첫째, 미래 먹거리 창출, 둘째, 청년 창업 지원, 셋째,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민관이 힘을 합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물 인터넷이나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서 청년층이 좋아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의 기초가 되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금년 중에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가 군 복무와 제대 후에도 취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교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창업 엘리트들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한데 미래부에서는 여성 인재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각 분야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송주영 학생 같은 이공계 여대생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취업 관련 멘토링을 확대한다든지 모바일 등 각종 취업 중개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 기업과 맞는 이 밀착형 인턴십을 통해서
인력 미스매치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계 분야에서 특히 이제 연구자들 그 여성 인력들이 이제 경력 단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구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선택제며 또 그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그 좀 그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이공계 분야 여성들은 또 거기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우리의 그 어떤 정책도 좀 특화해서 그러면 이공계의 이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떤 여론 청취도 하고 현장에서 봐가지고 하나하나 아, 요 부분에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구나. 그럼 그걸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주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라는 건 사실 시간 선택제에도 좀 합당하거든요. 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종일 앉았다고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그 현장에 그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답도 있어요 현장에.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우리 연구자들이 그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겠다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런 연구자들이 또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업이나 산업체나 뭐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나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정말 잘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한다면 기업체는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체가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이렇게 좀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국가에서 다 또 대학에서 다 이렇게 인재를 키워주니까 그 산업체나 기업이나 또는 이런 여러 분야에서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단 그것이 그 예를 들어 산업체는 아주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짜는 데서부터 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이 산업체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럼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서 어떻게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졸업하자마자 금세 우리가 그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거를 그 받아들여서 같이 그 말하자면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하려면 지금 정부 돈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적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다 하려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기업이나 산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여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저기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소중한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게 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재를 거기서 키우고 있다 해서 기꺼이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 투자를.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을 좀 연구를 다양하게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아까 얘기처럼 도대체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DB를 잘 구축해서 이런 산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연구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하는 수요를 전부 파악을 해서 전부 올리고 학교에 학생들하고 연결을 학교하고 다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이런 공부를 하면 여기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어떤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그걸 잘 짜서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 또 이제 교육 기업 교육에서도 어떻게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사실상 저희 재학생이 듣기에는 없고 기업 어떤 고용 및 재직자 혹은 뭐 석박사 경력자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만 있었습니다. 네, 저희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하도 그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새로운 수요가 그 어떤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뭐 직접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이런 기술과 이런 훈련이나 교육이 더 필요하구나. 그럼 그걸 적극 반영을 시키면은 그 기업으로서는 정말 꼭 필요한 인재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긴밀하게 현장하고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뭐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펄떡펄떡 뛰어야지 이게 뭐 다 축 늘어져가지고 그런 생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다음은 그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신 미래 성장 동력 기획위원회 위원장께서 미래 성장 동력 비전과 목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의 조신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위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2만 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은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휴대폰,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만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엔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 중국의 급부상,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3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작년 11월에 미래성장 동력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총 200여 개의 미래 유망 분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세계 시장의 성장 잠재력, 우리나라의 경쟁의 가능성, 다른 분야로의 파급 효과,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우러진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획위원회는 4개의 기반 산업과 9개의 전략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4대 기반 산업으로 도출된 것은 융복합 소재,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들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 분야 간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4개의 기반 산업을 토대로 하여 융복합을 이뤄냄으로써 9개 전략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은 스마트카 등으로 고도화하고 인텔리전트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실감형 콘텐츠 등 이머징 마켓에서는 시장을 선점하며 웰리스케어 등 복지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는 새로운 동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 간의 융합이 일어나면 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맞춤형 웰리스케어를 예로 들면 의료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을 결합함으로써 자가진단,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의료산업에 유전체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맞춤형 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물론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하여 협력해야 하겠지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주체 간의 균형입니다. 성장 동력 육성을 정부가 너무 주도하면 시장 수요와 유리되어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 그렇다고 만약 민간에만 완전히 맡기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계 없는 융합과 정부와 민간의 균형 잡힌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창조 경제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송 콘텐츠 분야의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요일 밤에 나는 가수다 등의 프로그램 기획자로 잘 알려진 김명희,
한국문화방송 PD께서 나와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의 김영희 PD입니다. 저는 86년도에 MBC에 입사하여 양심냉장고와 몰래카메라 그리고 칭찬합시다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국을 날아다니며 플라잉 디렉터라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의 호남성에 있는 호남TV에 나는 가수다 포맷을 수출하고 그 중국판 나는 가수다의 제작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방송부터 중국 전체에서 시청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5주 방송되는 내내 중국 전국 1등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중국 측의 요청으로 다시 중국판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첫 방송부터 전국의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압도적인 시청률을 지켰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미디어 컨텐츠 시장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한류 1세대가 사실은 이미 녹화 제작된 테이프를 판매한 것이라면 나는 가수다로 시작된 한류 2세대는 포맷이라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판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난TV가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가를 단 27회 방송을 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또 아빠 어디가는 영화로도 제작돼서 한 달 만에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포맷 판매 대금 30억 원을 가지고 오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류 3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포맷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작을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매출을 쉐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상파 방송도 이제 국내에 이미 과포화된 시장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중국은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가의 연이은 성공으로 사실 미국과 유럽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난TV와 쌓은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올해야말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선이 팔딱팔딱 뛸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또 이경재 위원장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중국 내 큰 성공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올해야말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으셔서 한국 미디어 컨텐츠 시장이 창조경제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 중소업계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년간 중소벤처업계를 운영하고 계신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께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옴니시스템의 박혜린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날로그 미터기 시대에 디지털 미터기와 원격 검침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리드에서 AMI와 EMS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90년도에 대학 4년차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여 년간 비즈니스 섹터에 몸담은 기업가인데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저희 기업가의 벤처 정신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대에 이런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곳곳에 숨어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역량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ICT로 좀 더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외 시장, 세계 시장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연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계 무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정말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제조업 중심에서 ICT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생태계가 정말 많이 움직였고, 저희 회사 사업 모델도 기존의 AMR 영역에서 AMI EMS 모델로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융합이라는, 아까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종산업 간의 융합을 시장으로 신생 융합상품 파생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이 정말 매개체로 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국내 상품 따로, 그 다음에 성공하면 해외 진출 상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내 국외를 똑같이, 그만큼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공략을 같이 하고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된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에 있는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정보력이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들은 정말 빠른 의사결정 능력과 그리고 도전정신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희는 세계시장을 항상 공략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인증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팔로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정부에서 지원책을 많이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국제 표준화에 대한 문제, 국내가 아니라 스탠다드에 대한 문제하고 인증 비용 지원이나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인정 제도 등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 세계 고부가 가치 시장이 엄청나게 열리고 있고 저희 회사도 미력 하나만 열심히 그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꼽힐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관 자동차 부품 연구원 본부장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스마트카 기술 연구를 맡고 있는 이재관 본부장입니다. 자동차 부품 연구원은 저 중소 중견 부품 업체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기 조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레드 플래그 액트 또는 빨간 깃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86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한 자동차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자동차 한 대에 운전자가 3명이 타서 그 중에 한 명은 낮에는 빨간 깃발을, 밤에는 빨간 등을 이렇게 차 앞에 55m 앞을 달리면서 이 차가 온다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은 최고 속도가 시속 6km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법이 영국에서 31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자동차 기술 발전은 도태되었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원동력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주소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규칙이라고 그게 자동 조향 명령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시속 10km 이하로 정해져서 고속 자율 주행에 대한 실도로 시험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고 또 사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카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카는 중심으로 한 산업 융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고 따라서 스마트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자동차 중심의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과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구글이 중심이 되어서 그 스마트카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도로 상에서 주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요타, 혼다, 니산이 2020년 동경올림픽을 타겟으로 해서
자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11월 9일 날 아베 수상을 대상으로 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도로 시승에도 가졌습니다. 따라 그와 함께 이제 법안도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법 규제에 대한 이 움직임이나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주변 차량과 그리고 도로 인프라와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 할당 그리고 도로 환경을 고도화하고 진흥화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도 조금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자동차 ICT 첨단 도로 패키지형 창조 산업을 발굴하고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스마트카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를 위해서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걸림돌을 많이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원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면 정부, 그다음에 사회 각계 각층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계, 산업계, 연구계 등 현장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미래부 박항식 조정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갖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과 가야 할 방향,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점, 스마트카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선제적 법 규제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에 대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과 대중소기업, 정부와 민간이 서로 상생 있는 협력에 대한 지적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구체적인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 육성을 위해서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설립했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협력을 촉진하고 현장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가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된 미래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흥정책이고 또 하나는 규제 혁신입니다. 진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처나 추진단이 앞으로 협력해서 R&D 지원이라든가 인력 양성 또는 시장 조성 등 선제적인 지원 제도를 패키지형으로 발전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얘기했던 세계적 히든 챔피언 발굴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개척이 중요한데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국내 국외 혁신센터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추진을 막기 위해서도 중소벤처기업, 부품 소재기업의 육성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시기도 단중장기로 나누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중기적으로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인 그 규제 개선은 걸림돌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 내외의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또한 전담 지원센터도 지정 운영하면서 창조경제추진단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상시 규제 개선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 금년 5월까지 미래성장 동력 실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할 때 지금 추진 중인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역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업무 보고와 토론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방송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시청률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거 축하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 경제가 뭐냐 하고 그 얘기를 하자 보면은 좀 말로 하기가 뭐한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사실 창조 경제거든요. 옛날에 뭐 대장금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창조 경제가 아니고 거기다가 생각을 더해서 아 이런 그 포맷을 수출하자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그게 또 창조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또 창조 경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공동 개발이나 제작까지 하게 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 아니겠냐 하는 말씀도 참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처나 정부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지 그거를 좀 연구를 같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업무 부처 보고 때도 얘기하고 다른 경우에도 이제는 본 글로벌 그래서 아주 이 내수 시장이 적다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가 내 시장이다 하고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서는 그런 그 사업이나 기업들이 저는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사다리를 잘 놔서 그렇게 해외로 뻗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규제를 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관광으로 또 뷰티, 가전, 의료 등 연관 산업 수출 증진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콘텐츠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정말 세계 주류 문화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제작 현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이 독일은 한 1,30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23개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 좀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어떤 시장 정보라든가 또는 판로라든가 또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적극 그 뒷받침을 하고 또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당장 주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하고 우리가 그 협력 체제를 갖춰서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글로벌 기업은 또 우리한테서 또 이렇게 그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적극 그 제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 스마트카 같은 것도 이게 또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다면은 이 부분이 정말 정부가 나서서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는 게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이게 하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전자기기다 이렇게까지 요즘 불리고 있는데 아예 마인드가 그렇게 가야만 이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나 또 그 어떤 발전 인프라를 그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그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 시스템 이거 개선하고 또 실패했더라도 재기하는 지원, 재기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 또 벤처기업 M&A 활성화, 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등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그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산업의 특성상
여러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부는 특히 그 좀 여러 부처들하고 적극 그 협의해서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부처 안에 이런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있다든가 하는 거를 그 어떤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 중소기업청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 하도 많아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nowhere. 이게 도대체 어디 가야 정확하게 빨리 찾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어디다가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급하면 119 딱 생각나듯이 거기로 딱 찍으면 될 수 있게끔 이 서비스도 여기 우리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만 찾으면 모든 것이 쉽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관합동경제창조경제추진단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이 민관과 정부 부처의 역량을 화학적으로 융합을 해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서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을 유념하여 우리 모두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